안녕하세요.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오늘은 제 대학 선배이며 저 북한 중앙방송위원회에서 기자 겸 작가로 활약하셨던 장혜성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혜성입니다. 제 경력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64년도부터 72년도까지 정부 허위청국 행사 허위국에서 9년 그저 가까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대 대학에서 김일성 대학에 가서 김일성 대학 철학부를 졸업했고요. 그다음에 중앙방송 기자로서 10년, 그다음 작가로 10년 그렇게 약 20년 정도 근무하다가 1996년에 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러면 선배님은 71년에 대학 들어가셨어요? 2년도요. 72년도면 본과에는 몇 년도에 들어가셨습니까? 그때는 저는 그 항해기 원래 좀 있었으니까 군대 나가기 전에 고등만 됐기 때문에 70년도에 저를 본과에 들어가서 76년도에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선배님은 저보다 딱 한 학년 우네. 아, 그럴까요? 그렇게 되지. 나도 72년도에 들어와서 예비과를 마친 다음에 73년에 본과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됐구나. 예, 그러니까 그래서 겨우 앞뒤집이네. 저 하루빛이 다르다고 또 우리 다 대학 신중이들은 대단한 선배지. 그리고 무슨 대단한 선배는 아니고 그래서 겨우 한 학년 우위. 한 학년 우위지만은 선배님의 경력은 두껍잖아. 아, 우리는 군사복무를 안 했으니까. 예, 맞아요. 64년부터 72년까지 약 9년간 군사복무를 하시고 허위국에서 그것도 대단한 경력입니다. 예, 허위국은 함부로 못 들어가는 데고 성분도 탕탕 태기서 받는 부대인데 제가 듣기로는 선배님이 아버님께서 6.25 전쟁 참전자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북한 인민군이 그렇죠. 남한에 쳐나왔던 건 사실이고요. 북한에서 제일 그 최정리라고 하는 부대가 조선인민군 제4418연대입니다. 이거 간단히 그 얘기를 할 것 같으면 4418연대가 중국인민해방군 제4야전군 4야전군 림표가 사령관했어요. 림표. 4야전군 47군 139사 44 41사 이게 세계사단이 전 중국을 해방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산 조선 사람을 다 이렇게 뽑아 놓으니까 5,600명 됐어요. 아이고. 5,600명을 된 거 그때 곧 다 얘기했던 긴 얘기인데 아무튼 그 김일성이도 또 탈락했고 직접 된 건 김일이 중국에 가서 그 류석이하고 주운래 이 사람들 주덕이 만났나? 주덕이 만났죠. 이게 세 번 만나가지고 그다음에 못했더니 한 번만 하고 그래서 조선 웅여군 살아남은 것 좀 다 좀 달라. 우리 인민군을 만들어 놨는데 인민군이 하나도 이거 저 전투를 한 거 경험이 없다. 그렇지. 그러니까 좀 전투 경험이 풍부한 이 사람들 좀 제발 좀 달라. 그때는 이미 중국 거의 다 해방한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넘겨줬어요. 넘겨줬는데 이제 그 거기서 남은 게 그 살아서 남은 사람이 5,600명 남았는데 그걸 그 정제에 와서 다 인민군 군복으로 갈아입히고 그다음에 정식으로 조선인민군 제4418연대에다 3,000명 그다음에 1,500명은 그 백공호 전차 류단 땅굴류단 거기다 와서 그 줬어요. 거기 부대가 너무나 전투에 단련됐으니까. 아니 동북삼성에서 저 해남도까지 국민당 군대 쫓아나가면서 베이라벨 전쟁을 다 한 사람인데. 맞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조선인민군 자체는 김일성이가 그 48년 2월 8일에 인민군을 만들었다 했는데 일개 사단 만들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중국에 있던 그 팔로군에 포함되어 있던 그 조선 의용군들 그거 다 걷어내왔는데 그게 7만 6천 명이에요. 특히 거기서 북한에 나와서 인민군 육사라고 했던 거는 그러니까 중국인민해방군 166사 그 심양보 사단이에요. 그게 나왔던 게고 그다음에 겁먹어서 다 그래서 이 4사, 5사, 6사, 안동 12사 네 개 사단 제일 최정예 사단은 다 중국에서 나온 부대라고 보면 옳겠습니다. 아, 그때 아버님이 직책은 우리 아버지는 중대장을 하다가서 락동강에 나가서 사망했어요. 야, 그 중국에서 나온 우용군 부대의 중대장. 예.
북한군에 편입돼서 중대장으로 나가다 낙동강 전선에서 사망하셨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배님은 열사자 가족이며 맞습니다. 또 그 경력으로 종합대학에 들어가셨다. 북한으로 말하면 성부이 대단히 좋은 편이죠. 좋지. 예. 김일성이 말했어요. 전쟁 때 군간 복무자는 검증된 혁명가들이다. 제가 여기로 온 다음에 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갔다는데 네. 저쪽이 그 거기 지금 내 지명을 주면 까리까리한데 거기 가서 그 어디서 사망했는지 모르거든. 뭐 시체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술을 부어서 동서남북에다 다 한 잔씩 붓고선 저를 다 동서남북에 하면 아버지 아들이 왔다 갑니다. 우선 여기서 전화 했었어요. 눈물 난다. 정말 나도 눈물 나더라고요. 그건. 그 아버지하고도 상관없는 유교 전쟁에 말려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번 첫 시간은 6월 25일 전쟁 발발, 그다음에 7.27 휴전 협정 이걸 가지고 우리가 특집을 한번 시리즈로 만들어 보려고 예. 제가 선배님을 못 빼게 기다렸는데 고맙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 김일성이 6.25 전쟁을 깨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뭔가 그러니까 쉽게 그래서 알 수 있게 해서 말합시다. 우선 김일성이가 그 소련에서 그 북한을 나올 때 그러니까 동북항일연구는 몇 명 데리고 나오니까 131명 그 전부가 다예요. 뭐 131명 갖고서 뭐 100만 관동으로 때려보셨다 어쩌다 그건 다 거짓말이고 130명 데려오는데 그 자체도 1호군은 불과 몇 명 안 되고 1호군, 3호군이 많았어요. 1호군, 그 2군 육사 사자의 김일성. 한 육사 사장이래 또 대원이 몇 명이나 됐나? 한 제일 많을 때가, 그니까 그 육사를 보면 제일 많을 때가 7탄, 8탄, 9탄, 10탄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탄이라는 게 연대인데 인원은 연대에 어림도 없고 원래 한 개 연대면 적어도 2,000명, 3,000명 이상 넘어가야 돼요. 근데 동북항일연구 언제 그렇게 무슨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하가네. 예, 김일성이 그 제일 많았을 때 그 한 개 탄에 그저 한 100명, 한 70명, 그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네 개 탄 되겠지만, 네 개 탄에서도 9탄하고 10탄, 이거는 다, 참모장한테 왕작주가 되면서 이랬고. 중국 사람. 중국 사람. 그때 비적들한테, 그러니까, 그 토비들, 그거, 교양 개설해서 흉뚱땅 항일연구이라고 해서 달한 거지. 실제는 뭐, 그 사람들은 다, 그 토비들, 그저 그대로, 거의 토비 그대로. 그래서 계속 김일성의 그 부대를 보고 마적단이라고. 아, 맞아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7탄, 8탄, 여기 제일 핵심적인 조선 사람들 부대인데, 이것도 여기서 마적들이 패거리가 적잖게 들어와서 인입돼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소련에 갔다가 나온 인원이, 어서 이제 1호군, 3호군 해변에서 앞에서 131명. 그러면 그때 김일성이는 요걸 가지고 전쟁할 생각은 못했을까요? 당연히 못해. 어림도 없죠. 왜 6.25 전쟁을 해야 되겠다. 이 녀석이 이렇게 딱 생각을 해. 그게 좀 여러 가지를 좀, 그 뭐 참 이유가 많은데, 우선은 제일 큰 이유는 중국이 그때 제3차 국공화탄이 결을 되면서 그 국내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동북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점차 남진 해갖고서 나가서 마지막에 해남도까지 점령한 거 보니까 김일성 자기도 좀 뭐 하면 일으키면 할 것 같거든. 그 다음에 그게 첫째 원인이 되고 둘째 원인은 그때 인민군 자기 창건해 놓은 건 겨우 인민군 일사하고 그다음 경비대 두 개 류단 38 경비대단 두 개 류단이 되는데 하나 더 늘고서 세 개 류단 늘고서요. 그다음에 인민군 약간 좀 더 징집을 해서 그래서 좀 더 뭐 2사 3사 뭐 이런 것들을 늘고는데 이 사람들은 전쟁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쟁 경험이 있는 중국 팔로군 출신 이 사람들 이거 4사, 5사, 6사, 안동 12사 네 개 강자 사단이 나왔는데 이 사단들은 정말 전투에서 단련될 때를 단련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대를 가졌는 데다가 그때 남한 정세는 어땠습니까? 남한은 쉽게 말하면 여기 듣는 사람들은 좀 듣기 싫어하겠지는 모르겠지만 오합지졸이 됐어요.
49년도 대구 폭도 일어났죠. 그 다음에 저 48년도에 그 4.3 폭도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뭐 4.3 폭도이라고 하면 좀 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4.3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해 10월 달에 류수 군인 폭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한이 지금 계속 이렇게 그저 지금 자기들로 단합이 못 되고 아주 불안정했죠. 거기에 근데 그 북한에 들어온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때 한 70% 80%가 좌파됐대요. 아, 그 저게 동아일보가 46년도에 그 여론조사 한 거 보니까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게 60몇%더라. 그렇게 될게. 네. 후에 47년도 48년도 네. 좀 더 많았을 거예요. 더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 김일성이 채 나가면 먹을 것 같거든. 근데 그 뭐야 그 김일성이 늘 얘기하는 게 그 박헌영이가 쳐나가기만 하면 남조선 그 노동자들 뭐 100만이 들고 일어난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 그거는 그 48년도 전에 얘기예요. 그리고 김일성이가 스달린한테 가서 좀 전쟁 이렇게 좀 해달라 소위 말하게 되게 빌 때 김일성이가 그 박헌영이 보고서 나가기만 하면 그렇게 100만이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니까 아니다 지금은 다 감옥에 들어가 있다 박헌영이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가 계속 그 채 나가기만 하면 뭐 틀림없이 이제 중국에서 그 인민해방국 나왔으니까 장편 사단들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침은 이길 것 같거든. 그래서 스달린을 보고서 소위 바르게 빌면서 좀 치게 해달라. 이 스달린도 처음에 동의 안 했어요. 안 했죠. 예. 스달린은 특히 그 미군이 무서워서 미군이 직접적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미군의 힘에 대해서는 알거든 스달린도. 그래서 못한다. 못한다 했는데 그 다음에 모테토이한테 와서 모테토이 만약 남조선이 먼저 쳐들어온다면 그대는 내밀라. 그런데 너네 먼저 밀지 말라. 그게 모테토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이 저 뭐야 김일성이가 또 다시 그 50년도 총과 그때 저기 그 스달린한테 가서 다시 이렇게 해달라. 나 우리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저걸 손가락 같이 해서 쉽게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 스달린이 생각한 게 그 이렇게 해가지고서 잘하기만 하면 이 동아시아 말하자면 이쪽도 다 사회주의 계열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잘하기만 하면 거기다 더 그 액신 그 라인이라고 했습니다. 액신 라인에 이 남한은 포함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한은 최대 미군이 가만히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최라. 그래고 그 다음에 스달린이 그 손 들어준 바람에 모테토이한테 와서 이렇게 스달린하고 이미 다 이렇게 토해되는데 좀 치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모테토이는 사실 중국 사람들 말인데 그걸 좀 맞지 못해서 손 들었다고 그러는데 아 그럼 하긴 저 뭐야 너 칠렙치라 우리가 너네 바쁘기만 하면 좀 도와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 그 소련 군대가 그 항공 한 개 사단을 저 후원해 주겠다 했는데 그건 소련한테 잘라본 것 같아요. 요거는 김일성의 말입니다. 네. 김일성이가 왜 그때 6.25전쟁을 결심하게 됐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조국 개선할 때 반토막 난 조국을 향해서 내려오지 않았다. 남조선까지 다 해야 된다. 요게 정치적 명분 하나고 6.25전쟁을 전후해서 그때는 소련하고 미군하고 2차 대전 그 무슨 협정에 따라서 다 철수한 상태거든요. 예, 그렇죠. 아, 대한민국에서도 예. 철수해서 번대가 다 일본으로 들어가고 예, 맞습니다. 소련 군대도 거의 철수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미군이 철수한 상황이다. 군사 고문단만 있었대요. 다 야전 철망치고 생활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미군이 이제 번대가 나갔다. 그래서 치면 될 것 같다. 이게 빨리 해서 남조선의 저 체제가 다른 뭐 자본주의 체제가 정착하기 전에 빨리 해야지 이게 될 것 같아.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 뭐 그건 김일성이 말이고 김일성이 원래 그 좀 불장난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또 이제 남한을 먹으면 침은 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김일성이 판단 착오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부터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정착하기 전에 빨리 수복해가지고 미군이 잠깐 나간 기간에 그래가지고 그 한반도를 공산화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좌절이 됐죠. 당연하죠. 아,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한테 비하면. 다행이죠. 근데 김일성이가 말하려면 49년도에도 50년대 저희도 서른을 뛰어갔대요. 예. 이거 승인해달라고. 예, 예. 박헌여여 같이 계속 되겠어요. 계속 타는데, 서른으로부터 그때 비행기 항공 제어권하고 장청 10만 종 지원을 약속받았다는 거예요. 예. 아직부터 10만 종. 그때 서른으로부터 땅크이 36대를 지원받았대요. 아, 저는 38대인가를 알고 있는데 뭐 6대나 8대나 어쨌든 여기 대한민국 사람들은 6.25 전쟁 잡을 때 북한 탱크가 100개 뭐 몇백 개 되는 걸로 아는데 아니, 그건 아닌데. 절대로 아니고 예, 예. 36대 탱크를 가지고 유경수 사단을 모았거든요. 예, 예. 그래가지고 처음에 여단으로 만들다가 서울을 그 점령한 다음에 사단으로 됐죠. 불었죠. 그 김일성이가 6.25 전쟁을 이렇게 결심하고 내밀 때 36대 탱크 중에 두 대를 남겨놓고 최고사령부 예비대 해가지고 36대를 가지고 공격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건 그 북한 잘했다고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저 로군 강연 제강 쓰면서 그게 맞겠습니다. 이걸 다 했거든요. 36대를 갖고 일단 밀고 내려간 때 대전까지 가니까 다 파괴되고 두 대가 살아남았다나 그 다음부터는 알몸으로 뛰어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6.25 전쟁을 일으킨 동기는 그때도 오늘도 내일도 대남 적합 통일 야망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예. 김일성이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말하지 그 사람은 철두철미 그 머릿속에는 그저 대남 적화 통일밖에 없지 어디 남한하고 실질적으로 같은 동족끼리 마주 앉아서 손잡고서 좀 합의를 해서 통일할 그런 생각은 애초에 꼽을 만큼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때 김구랑 올라갔을 때 은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예. 그 평화적 방법으로 도합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김일성하고는 말이 되질 않아서 해서도 안 되고 예. 할 수도 없는 거고 할 수 없는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자들하고는 마주 앉는 것 자체가 괜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6.25 전쟁을 깨하고 그 다음에 6.25 전쟁에서 김일성이 주력 부대 카드는 중국에서 나온 우영군 부대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죠. 그 실질적으로 제일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니까. 예. 낙동강까지 밀고 나와서 끝까지 백골 부대 모여 국군 따라 나온 거는 그 중국에서 나온 부대들이라고 다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후에 김일성이는 그 부대를 다 종파로 몰아서 우리 소위 시아버지가 우리 수종이 할아버지가 중국에서 나온 어느 사단의 검찰 소장을 했어요. 예. 그, 저게 저작선 집에도 나와요. 한, 뭐라고, 그, 검찰 소장 하면서 무슨 정파를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제거됐거든요. 그때 그 정파 투쟁에서 낙동강까지 나왔던 중국에서 나온 우영군 우두머리들은 다 정파로 몰아서 쫓거나 잡아놓고. 그 다음에 70년대 들어선 그 부대에서 분대장, 병사했던 것까지 다 중국에 온 거자라고 해서 완전히 북한의 요직에선 다 내보냈어요. 그 말하자면 56년 8월 종파요, 그 다음에 58년 3월 종파요, 그래서 모살 다 쓸어버렸는데 그 역사를 보자면 엄청납니다. 피눈물 나죠. 정말 피눈물 나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6.25선 주역이라 할 수 있지. 군단이 두 개 군단을 편성이 됐습니다. 나올 때. 그러니까 1군단은 김웅. 김웅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 신사군에서 거기서 지대장을 하던 사람이에요. 신사군하고 팔로군하고 두 개 군대가 있었죠. 군대가 있었는데 신사군에서 지대장을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후에 조선의용군이라는 걸 42년도에 만들었는데 조선의용군을 만들면서 거기서 사령관은 무소해서요. 그래서 그때 이 장은 요 팔로군에서 기본적으로 저 조선의용군을 모았으니까 그 신사군에서 그 사람은 후에 이 동북으로 나올 때 조선의용군 사령관이 돼갖고서 나머지 사람 300명이에요. 300명을 데리고 나와서 이 동화 쪽에 와서 부대를 넣고 가지고서 그 부대가 말하자면 저 이홍광이 지대 제1지대를 만들었는데 그 제11지대까지만 나왔댔어요. 근데 3지대는 이상조
이상조 영감이고, 그다음에 그 일지대에서 지대장은 그 김우희하고, 그다음에 정치위원은 방호사였는데, 방호사에는 원래 그 동북 항일연구원에서 35년도에 소련 대학에 무슨 갔댔어요. 동방대학인지 그 가서 졸업했는데 다시 이쪽에 그 동북 나오지 못하겠으니까 저쪽 신강을 해서 그 연안에 갔던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가물 정치원으로 해가지고서 나와서 제일 1군단이 편성되고 2군단은 무정 장군이 그 2군단을 편성했는데 무저희는 왜 군단장을 하다가서 도중에 퇴출됐는가? 군벌주의로. 군벌주의가 아니에요. 기본 핵심은 김일성이가 지금 낙동강에 나갔는데 낙동강에 나가서 한 달 됐거든. 한 달 됐는데 계속 밀고 당기고 왔는데 김일성이 보고서 그 무서이가 그 뭐라고 얘기했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언젠가는 지금 중국도 그러면 어떡하라고 그러는가. 그러니까 빨리 후퇴해서 38선에 가서 우리 방어하자. 재정비하자. 그렇지. 재정비하자. 그런데 이 김일성이 돌대가리 같은 사람이 무식하게 짜임는 사람이 어서 거기다 나갔는데 이제 다시 구대한다는 게 말 되는가? 전혀 안 된다. 그래서 무죄 들어가서 사실은 군벌 완료주의고 뭐고 명령 불복종으로 떨고. 예. 그러고서 거기서 떨고 그래서 그다음 거기다 정말 그 깡무식죄인 최여일 그 이군단장을 올려는데 최여일한 게 가짜 뒷다리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인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 김일성이는 제가 키운 무력도 아닌 중국 공산당에서 국민전쟁하면서 해난도까지 예. 중국혁명을 위해서 공산권에서 그렇게 중국 해방을 위해서 했던 기라성 같은 그 인물들 방호산이들 동방대학 나와서는 그때 대학이 뭐 돼요? 아 그러면 최용건이 무슨 이홍은광이 김웅이 무정이 다 백전노장들인데 이거를 자기 밑에다 깔고서 유교전쟁 야망 그걸 예. 그 말하자면 대남적화 통일 야망을 위해서 써먹었다. 그 후에 이 사람들은 다 처리했다. 예, 예. 반쪽파 투쟁은 이거서 결국은 그 사람들을 다 그 없앤 게 이거. 제일 처음에 예. 그 사람들 지킨 게 반쪽파 투쟁의 시발점이에요. 그렇죠. 그게. 저 뭐야, 그 반쪽파 투쟁을 해서 그 김우희, 그 다음 방호사인, 이권무, 어쨌든 중국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저 중대장 이상은 다 처리해버렸다고 보면 옳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애아빠 아버지가 그 말로 중국에서 나온 사단의 어느 검찰서장 했는데 한창 전쟁 와중에 저 가족이 폭사당했다는 통신을 받았대요. 지금 전쟁 와중에 그러니까 홀로가 됐잖아요. 그때 우리 시어머니는 그 사단의 검찰서에서 최고사령부 연락관을 했대요. 그때 여자로서 한 줄에 두 알 달고 전쟁 참가한 거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거든. 그래가지. 우리 시어머니가 그렇게 해가지고 처녀로서 그렇게 하던 애가 야전 상태에서 서로 결혼을 한 거예요. 전쟁 와중에. 그래가지고 야전에서 결혼 생활하다가 결혼 등록도 못하고 임신하다 나니까 그 제대돼가지고 그때 애를 어디서 낳을 수가 없잖아요. 한반도는 옹땅 전쟁판이니까 중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중국 그 연안에서 나온 분이니까 들어가서 제 아빠를 낳고 전쟁 다 끝난 다음에 좀 54년도인가 두 조건 나왔대. 제 아빠를 나와서 그 다음에 찾아가 보니까 가족이 폭사하긴 뭘 폭사해 더럽게 다 살아있더라고요. 그러다 나니까 시어머니가 너무 뚜껑 열려가지고 다시 없고 대비 없고 중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종파를 때려 맞을 때 제 아빠는 거기서 뇌가 된 거예요. 용량관계를 따지다 나니까. 거기다 또 제 외삼촌이 뭐예요. 이거 몽땅 항일연금 빨치산 하다가 다 죽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우리 시할머니가 유화현 삼원포. 거기 출신인데 김일성이가 20년대 총각 거기 한번 왔댔대요. 네 맞습니다. 왔는데 그 우리 시할머니네 집에서 밥 한 끼 얻어먹고 잠을 한 잠 잤대. 하룻밤. 그래서 그 시할머니가 그 김일성이 한 끼 먹이고 하룻밤 잤다는 그 공로를 해가지고 14대월을 만땅같이 받다가 갔어. 그
그 사모포라는 건 1930년인가 29년인가 그때 그 남만 청총대회를 할 때 그때 그 저희 차광수랑 뭐 이게 같이 가서 거기서 그때 맞아 딱 그때가 돼요. 그때예요. 네, 그래서 대우를 계속 받은 거예요. 네. 그 가족이 진짜 죽었더라면 이 우리 시어머니나 제 아빠도 북한 땅에서 없어진 지가 오래지. 그렇죠. 북한에서야 종파 그 뭐야 연루도 잘 알고 그래서 가차없이 처리하는 게 북한이잖아. 아, 그 김정일 말이지. 우리 수령님의 머리는 종파 분자들 때문에 휘어졌다. 이 짱놈이 그 정치적 도전 세력으로 봤으니까. 아, 이번에 남한에 와서 내 그 저 뭐야 그 반종파 투쟁에 대한 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 실기를 내 정책에 좀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도 전쟁 시기에 죽지 않았으면 그 다음에 전쟁이 끝이 나고 56년도까지 적어도 연대장 이상까지 올라갔을 것 같은데. 아이고야 무조건 건 뭐 무조건 종파지. 네 그렇게 됩니다. 관은 다 종파로 걸렸으니까. 맞습니다. 우리 선배님은 아버님이 무슨 그 슬플 일이지만은 네. 그래도 전사하다 나니까 그 영광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탈북 가는 날까지. 예. 나름대로 그 덕을 산 아버지보다 죽은 아버지 덕을 더 많이 봤어요. 예, 오늘 1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김일성이 6.25 전쟁을 감 있게 하게 된 동기하고 플러스 6.25 전쟁 참전했던 주력 부대 플러스 그들의 후는 어떻게 됐는가? 이 문제를 첫 주제로 다뤘습니다. 예. 예,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